JS GV60의 출시가 가까워지면서 GV60 광고 촬영 현장에서 후면부 디자인 사진이 처음으로 포착되었습니다.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것이 사실 얼마 전이었죠. 광고 촬영 현장이 포착된 점을 본다면 빠르면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정도면 GV60의 실제 차량을 볼 수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네요. 두터운 위장막 커버가 제거되고 위장막 테이프만 부착된 테스트 차량이 포착이 되면서 출시가 가까워졌다는 점을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죠. 이후에 실내 공간까지 유출이 되면서 GS 최초의 순수전기차인 GV60에 대한 관심이 더욱 뜨거워진 것 같은데요. 출시가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광고 촬영 현장의 사진이 포착되었습니다. 지난 주말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사진인데요. 처음 보는 GV60의 후면부 사진입니다. 예상보다 좀 더 미끈한 느낌이라서 마치 조약돌처럼 군더기가 없는 심플하면서 세련된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후면부 디자인, 제 기준으로 이 정도라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차량을 구입하실 분들이 젊은 층이 많아서 포르쉐처럼 부드럽게 떨어지는 곡선은 GV70처럼 좋은 반응이 예상되네요. 후면부 디자인의 최초로 포착이 된 것인데 좀 더 자세히 볼게요.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은 당연히 테일램프 디자인이죠. 두 줄의 테일램프 디자인은 제네시스 디자인의 시그니처이자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테일램프 디자인은 그동안 정말 많이 다듬어졌습니다. GV60에서는 처음 보지만 어색함이 없는 그런 점이 좋은데요. 새로운 테일램프 디자인은 G70 페이스리프트에서 시작이 되었죠. 두 줄의 제네시스 디자인이 적용되었지만 중앙으로 긴 디자인이 적용되고 트렁크까지는 연장이 되지 않으면서 G70 페이스리프트 디자인은 상위 차량인 GV80, G80과는 확실히 구분이 되는 디자인입니다. 이런 디자인은 차량 등급에 따른 확실하게 의도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후 공개된 제네시스 최초의 G70 슈팅 브레이크에서는 G70 디자인을 베이스로 만들었는데 차이점이라면 제네시스 브랜드의 디자인 특징을 이어가기 위해서 트렁크까지 테일램프를 확장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존 금형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디자인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 부분도 디자이너가 의도된 것인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지만 한 줄로 연결이 되지 않고 중간에 끊어진 테일램프 디자인은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슈팅 브레이크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런 디자인의 완성형이 저는 GV60이라고 생각되는데 기존 제네시스 차량과 비교해 보더라도 어색함이 없죠. 자연스럽지만 확실히 개성을 좀 더 살리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보셨는데 그럼 다른 차량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해 봐야죠. G70 페이스리프트와 비교해 봤습니다. 디자인은 취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고요. 이번에는 G70 슈팅 브레이크와 비교해 봤습니다. 같은 두 줄의 디자인이라고 해도 많이 다른 느낌이죠. GV60 디자인에서 전반적으로 가장 유사한 디자인은 최근 출시된 GV70 SUV입니다. GV70의 디자인을 알기 위해서 상위 차량인 GV80과 구분이 되는 두 가지 디자인을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두 차량을 비교해보면 볼륨감이 느껴지는 트렁크 디자인의 차량이 바로 GV70이죠. 안쪽으로 은각 디자인처럼 들어간 차량이 상위 차량인 GV80입니다. 동급 세단인 G80도 동일한 디자인이죠. 트렁크 디자인과 범퍼 하단쪽, 즉 두 가지 디자인의 차이점을 두고 있는데 젊은 감각의 GV70은 하단 범퍼의 영역을 상하로 좀 더 확장하면서 비중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역동성을 강조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마다의 차이점을 알려드렸는데요. 그럼 GV70과 비교해 볼게요. 안쪽으로 진행이 될수록 좁아지는 테일램프의 디자인과 한 줄로 동일한 두께로 이어지는 GV70은 크로스오버와 SUV에 대한 디자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볼륨감이 있는 트렁크 디자인은 통통한 볼살처럼 귀여운 느낌이네요. 역동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트렁크 위쪽까지 올라온 범퍼 하단의 디자인도 유사한 느낌이죠. 비슷한 점을 체크했는데 차이점도 체크해보겠습니다. 차이점은 곧 제네시스 GV60만의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디자인에는 총 5가지의 GV60만의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디자인입니다. 아이오닉5의 광고 촬영 사진에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가 국내용으로는 제공되었지만 해외 홍보 영상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는데요. GV60에서는 디지털 사이드 미러도
본격적으로 홍보할 예정인 것 같아요. 자세히 보시면 디자인이 좀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아이오닉 5보다 좀 더 역동적인 디자인을 볼 수 있네요. 많이 보셨던 사진인데 지난번에 유출된 사진이었죠. 제가 모자이크를 처리했는데요. 디지털 사이드 미러의 커버 부분을 보면 아이오닉 5는 네모 디자인이었는데 GV60은 마름모꼴 디자인이죠. 좀 더 엣지 있는 디자인으로 위에 각진 부분에는 방향 지시 등이 점등되는 것 같아요. 아이오닉 5와 비교해봤는데 마름모가 GV60이고요. 네모가 아이오닉 5입니다. 작은 디자인 요소라고 할 수 있지만 눈에 자주 보이는 부분이라서 오너라면 만족감이 높아지는 부분이겠죠. 두 번째 차이점은 차량의 성격을 나타내는 측면부 캐릭터 라인입니다. 제네시스 브랜드는 포물선 디자인의 캐릭터 라인을 전면 보닛부터 길게 이어서 후면부 테일램프까지 연결하는 역동적인 우아함을 강조하고 있죠. 하지만 GV60은 2열도어에서 리어 펜더로 가파르게 치고 올라가는 캐릭터 라인을 볼 수 있는데요. 젊은 감각의 GV70에서도 이런 캐릭터 라인의 일부 디자인 요소를 찾아볼 수 있지만 GV60은 그랜저 HG의 메뚜기가 멀리 뛰기 위해서 움츠렸다가 뛰는 동작을 하는 것처럼 근육질의 캐릭터 라인을 볼 수 있네요. 바로 이 부분이죠. 세 번째 특징은 도어의 히든 도어 타입인 오토 플러시 도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오토 플러시 도어가 장착되어 있는데요. 최근 출시한 G80 전기차에서 오토 플러시 도어가 당연히 제공될 것으로 알았는데 장착이 되어 있지 않았죠. 최근 출시되는 전기차라면 당연하게 적용될 것 같았지만 오토 플러시 도어는 순수 전기차인 EGMP 플랫폼으로 제작한 차량에 한정해서 제공되는 것을 정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네 번째 차이점은 C필러에 삽입된 블랙 가니쉬 디자인입니다. 자동차 제조사는 남다른 개성과 고급감을 원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블랙 스타일을 선보이게 되죠. 이 차량을 보면 휠 아치, A, B, C 필러 부분, 에어 스포일러 부분, 루프, 레일 부분, 하단 트렁크 부분에 블랙 색상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광고 촬영 사진이니 이 차량이 고급 트림으로 예상이 되는데 고급 트림에서는 블랙 디자인 요소가 스타일 옵션 등으로 제공될 것 같네요. 마지막 다섯 번째 차이점은 GV60 전용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에어 스포일러를 볼 수 있습니다. 블랙 색상으로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 같은데 가변적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닌 고정형 에어 스포일러로 보이는데요. 다음 포스된 자세와 함께 기능적으로도 차량의 주행 성능을 높여주는 요소죠.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 이 차량에 리어 와이퍼가 없는 것을 보셨을 것 같은데 크로스오버 CUV 스타일이라서 별도의 와이퍼 없이 리어 윈도우가 덜 오염이 되는 구조죠. 와이퍼가 제공되고 제공되지 않는 점은 차량의 디자인 차이로 결정하게 되는데 전고가 높은 SUV의 경우 와류가 발생이 되죠. 따라서 흙먼지가 리턴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리어 와이프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떨어지는 세단의 경우 리어 와이퍼가 없는 이유기도 하죠. 마찬가지로 최근 출시된 아이오닉 5와 EV6도 CUV 스타일이죠. 리어 와이퍼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실생활 면에서는 좀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리어 와이퍼가 제공되는 것이 우천 시에 빠르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되는 편이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GV60이 출시되고 나서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체크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GV60의 후면부가 포착이 되면서 빠르게 차이점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 곧 제네시스 첫 번째 순수 전기차인 GV60의 실체가 완전하게 공개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서 격려해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알람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전기차의 소식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